여러분, 2021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연말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났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구매하거나 들어봤을 바로 무신사.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하울은 아니고 조금 실속 있게 사봤거든요. 저는 주로 옷을 거의 다 10번 중에 9번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요. 오프라인은 뭐 옷을 구경하는 거 별로 안... 그냥 밖에 안 나가는. 네. 제가 스트릿 패션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했는지 소개해드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만의 소소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어오는 그날까지. 아 맞다, 이거는 저희 새언니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콘텐츠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아무튼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컨 모노로그 컨템포러리 에어포스 패딩 블랙 이건데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 그냥 굉장히 무난하고 또 무난한 저렴한 편이에요. 등급 할인, 쿠폰 할인, 적립금 선 할인, 보유 적립금 다 사용해서 68,312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제일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보이시죠? 짧은 기장과 여기 있잖아요, 엉덩이가 전혀 가리지 않는 X스몰을 하면 너무 짧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 선택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쇼 패딩일 것, 검정색일 것, 심플한 디자인일 것, 저렴해서 막 입기 편할 것, 이런 조건들 따져서 찾아봤을 때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보여요? 로고 패치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 살짝 아쉽지만 그리고 몰랐는데 덕다운이더라고요. 저 몰랐어. 나 이거 오리 저는 그건 줄 알고 제 불찰이죠. 겉감도 그렇고 딱히 퀄리티가 좋은 느낌은 없어요. 대신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그렇습니다. 다음 무신사 스탠다드의 크루넥 긴팔 티셔츠 M 사이즈로 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지 좀 됐잖아요. 당연하게도 많이 입었어요. 이 패딩 같은 경우에도 이 브이로그에서도 갖고 있는 패딩이 이 패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상 곳곳에 오늘 소개되는 옷들을 입고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조회수는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입어보겠습니다. 상품 할인, 등급 할인, 쿠폰 할인, 적립금 조금 먹여서 총 11,649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흰 티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근데 왜 또 이거를 샀냐? 총장이 되게 길어요. 72cm 레이어드용으로 입기 위해서 구매를 한 옷입니다. 소매에 시볼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는 단점이 진짜 없어요. 만 원에 입을 수 있는 기본 티인데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의 스펙에 따른 후기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음 세 번째 토피의 투웨이 스웻 후드 지퍼 멜란지 그레이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총 29,062원에 그러니까 정가가 45,000원이고 할인했을 때 아마 3만 얼마. 후드를 입을 때 꼭 안에 흰색 티를 레이어드해서 입고 이렇게 흰색 티가 보여야 돼. 이런 후드의 경우 널널하게 입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드는 되게 오버한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지금도 레이어드해서 입고 그 위에 후드 지퍼. 저는 진짜 반품하고 교환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정말 싫어하고 또 귀찮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에 옷을 성공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후드 집업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후드 집업은 하나 잘 사두면 진짜 오래 입잖아요. 근데 제가 정한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기장이 너무 길지 않을 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둥근 핏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안 좋아하는 핏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투웨이 지퍼일 것, 밑에는 살짝 아이 지퍼가 뻑뻑해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게. 그리고 투웨이 지퍼가 좀 더 편하거든요. 이 후드 집업이 가장 제 이상형인 거예요. 모자를 쓰면 널널해. 약간 이렇게 너무 죽어서 약간 이런 핏 나오지 않게 딱 예상한 그대로라서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별점 5점 중에 4.5점. 근데 이 4점으로 바꿔.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리버시블 쉬링 무턴 몬스터 패딩 블랙 M 사이즈. 상품 할인, 등급 할인, 적립금 4할에 총 75,162원에. 이거는 사실 제가 입으려고 산 건 아니고 아빠 드리려고. 아빠가 아직 못 입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저렴한 것 치고는 되게 봉봉하고 따뜻하다. 이거 뭐야? 이름처럼 이거는 리버시블로 안에 고릴라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 보여드렸는데 제가 안 입으면 또 섭섭하고. 남자 사이즈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입었을 때 굉장히 클 거예요. 응?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잘 입을게요. 다음은 브라운 브래스의 비니 블랙. 이거는 원사이즈. 약간 요즘 비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모자가 적은 편은 아닌데 유튜브 촬영할 때는 얼굴을 잘 보여야 되니까 모자를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이게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냥 한번 같이 사보자. 우리 정리글 사용 다 해서 14,437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싸죠? 브라운 브래스 브랜드를 제가 평소에 약간 호감 정도? 굉장히 무난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이렇게 은행 갈 때 사면서 느꼈어요. 아 이거 분명히 사도 별로 안 쓴다. 하지만 14,000원이면은 요즘 식사 한 끼 하는데 만 원 넘게 드는데 구매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섯 번째, 세템버5의 미니박스 체인 넥클레이스. 그러니까 미니박스라는 게 정말 이렇게 제 손금 보지 마세요. 아주 얇고 작은 박스들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샀어요. 길이는 42cm고 사실 저는 조금 더 짧을 줄 알았는데 총 9,300원에. 아이고. 저 다시는 여기서 안 사요. 배송이 너무 심해. 너무 느려도 문의도 너무 느려. 열받으니까 그만 말할게. 이거 다 뽑아버릴 거 안 할래. 마지막 무신사 스탠다드의 벨루어 트랙탑 M 사이즈고요. 다 사용해서 총 24,666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브이로그, 이 브이로그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퍼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올리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 되게 예쁘다, 적립금 쓰고 쿠폰 먹이니까 되게 저렴한 편이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셋업으로 바지까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세일할 때 때도 갖고 싶으면 그때 사보려고요. S 사이즈랑 고민을 하다가 M 사이즈로 했는데 널널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M 사이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 벨벳 소재인데 먼지가 잘 보여. 소매에도 좋고 시골에도 나쁘지 않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고요. 총 7가지를 구매했네요. 계산을 해볼게요. 다 해서 총 한 20만원 근처로. 그럼 제가 영상에서 초반에 말했던 블랙프라이데이 효율적인 옷 소비 방법, 무신사를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기본템 위주로 사기. 사실 블랙프라이데이 하면 막 엄청난 세일, 막 폭탄 세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불프 분위기에 휩쓸려 사기보다는 응용할 수 있다는 것, 뽕을 많이 빼서 최대한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기본템 위주로 사는 것. 왜냐하면 기본템은 웬만하면 할인을 많이 해. 굳이 필요 없는데 기본템은 사실아 이건 아니고, 기본템이 아니더라도 브랜드의 대표적인 디자인이라던가 활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사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뽕을 뽑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동적인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 가장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 충동적인 구매란 당일에 결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옷을 사고 후회하는 게 정말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꼭 옷을 구매할 때는 최소 2-3일은 두고 구매를 해요. 길게는 진짜 막 몇 주, 막 한 달 이렇게도. 한 달이 뭐야, 비싼 건 더 오래도 그러지. 그걸 계속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개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사봐야겠다 하면은 그 몇 가지를 한 3가지 이하 이런 식으로 줄인다거나.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살짝 충동 구매한 거라고는 이번엔 좀 계획적으로 샀다. 나 설마 MBTI J형인가? 계획적인 척하는 컨셉 총 무계획인가? 그리고 마지막 할인율을 잘 볼 것. 80% 할인 막 세일. 정작 내가 사고 싶은 거 보니까 10%, 8%. 특히 무신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다른 쿠폰 얻어서 사는 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구매한 옷들 중에서도 이 후드 집업도 진짜 조금 들어갔어요. 할인율을 잘 보셔야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이번에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때 구매하고 싶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준비를 해놨기 때문인지 성공적으로 구매를 한 것 같아서 기쁘고, 1년 뒤에 블랙프라이데이 또 있잖아요. 그때 영상 참고하시면서. 2021년이 진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을 거예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다들 행복한 2021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소비를 합시다.